풍선을 발려가지고 맛집을 선택할 수 있는 먼저 그 선택권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희가 제시어를 준비했어요. 빨간 바지락, 하얀 바지락. 빨간 바지락 줄까? 하얀 바지락 줄까? 어떻게? 뭐가 날까? 아니, 빨간 바지락이나 빨간 하얀 바지락은 뭐야? 모르시네. 아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혹시? 아니, 우리는 아무거나 쳐먹을게. 그러면 저희가 둘 다 먹을게요. 아, 하나, 네, 하나. 아니, 그래도 뭐, 혹시나. 좋아하시는 거. 아, 우리 먼저? 오케이, 뭘. 아니, 저, 위원장님, 어느 걸로 낚아요? 하얀 걸로 하실래요? 빨간 걸로 하실래요? 하얀 바지락. 오케이, 하얀 거. 오케이, 하얀 거. 자, 그럼 저희가 하얀 거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얀 거 아니고 저희가 하얀 거 하겠습니다. 저는 빨간 바지락이 먹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우린 하얀 바지락. 아, 좋습니다. 어, 하얀 바지락. 우린 하얀 바지락. 이게 뭐야? 님과 함께. 이거 뭐야? 법산 포시. 우리 집 있어. 아, 이게 뭐야? 법산이 소문난 맛집. 최금자 어머님이. 우리 집. 아, 진짜? 최금자 우리 어머니. 아, 여기 맛집이에요. 와. 너무 잘 골랐다. 와, 빨간 거 골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태안읍 소문난 맛집 땡땡루. 땡땡루. 땡땡루가 뭐예요? 무슨 루가 있어요? 저거는 내가 볼 땐 멀리 가나 보다. 오, 그러네. 멀리 가야 돼요? 자, 이제 소문난 바지락 맛 한번 보러 가보실게나? 땡땡루 빨간 바지락. 궁금하네.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아. 매운 거 좋아하세요? 아, 매운 거 잘 먹지. 아, 그러니까 저희가 오히려 진 게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네, 저도 매운 거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양보해 준 거지, 진 건가? 맞습니다. 대리가 양보할 때 져줄 사람이야. 어? 아, 여긴가 보다. 땡땡루. 아, 예, 이리로. 맞아, 맞아. 루. 예, 예. 우리 빨간 바지락 팀이 찾아간 이곳은 70년 전통의 태안 맛집이라고 합니다. 이 식당 내부에서부터 그냥 오랜 맛집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과연 어떤 맛일까요? 아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대희 씨. 아니, 예, 예. 유명한 아주 미남 개그맨.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가실까요? 여기 가실까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 남선생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예. 너무 좋아하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김대희 씨. 어, 안녕하세요. 우리 개그맨 미남. 예, 스타. 여기가 태안에서 제일 유명한 집이라고 들었는데. 네, 육짬뽕. 무슨 음식이 제일 유명해요? 육짬뽕이 고기가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육짬뽕? 네, 고기하고 바지락하고 들어가서 육짬뽕이라고. 바지락하고 고기하고. 아, 고기 육자구나. 한번 먹고 싶은데. 오, 예. 그럴까요? 예, 예. 예, 두 개만 해요. 예, 예. 예. 야. 아니, 저 선생님들, 뭘로 드십니까? 지금 들어오고 계신 게? 육짬뽕. 이게 육짬뽕. 육짬뽕. 따로 뭐 전통 있는 이게 육장포. 육장포. 이 집의 역사적으로는 70년 됐고요. 예. 이분이 하신 거는 50년. 그러니까. 또 여기 조개하고 이 조개하고 고기고 다 여기 있었어요. 아, 이게 그 뒤에 저기 드시는 우리 선생님들이랑 여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먹고 싶네. 그, 아니, 지금 내가 나는 배가 너무 고프면 예. 말이 없어. 아, 제가 채우겠습니다. 오디오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채우겠습니다. 아니야, 그때 배고팠어.